2라운드에 사실상 지명을 했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전수훈 편집장입니다. 오늘 2023년도 KBO 신인 드래프트 두산 베어스 편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베이스볼 코리아 에디터 김지우입니다. 네, SSG 팬을 자청한 김지우 에디터와 함께 오늘 두산 베어스 편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1라운드에 어떤 선수를 지명했죠? 네, 두산 베어스는 1라운드에 독일고 투수 최준호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저는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190cm, 90kg이라는 좋은 신체 조건에서 뻗어나오는 공의 위력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주로 직구와 슬라이더로 타자를 상대하는 유형입니다. 최고 140km 중반대의 공으로 타자를 상대하는데 볼넷을 거의 내주지 않아서 상대 타자들이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독일고의 우승으로 끝났던 이마트베가 최준호의 장점이 유감없이 발동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승전 4이닝 무실점 경기를 포함해서 5경기 동안 15이닝, 18개의 삼진, 2개의 피안타, 2개의 사사구를 활용했는데요. 최준호 선수 입장에서 정말 완벽했던 대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최준호 선수는 이미 뭐 1라운드, 2라운드를 오가면서 지명이 될 만한 자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준호 선수가 올 시즌 보여줬던 기록적인 부분에서의 퍼포먼스가 엄청났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어떤 상위 1라운드에 지명을 받았던 투수들 가운데 최준호만큼 좋은 성적을 냈던 투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최준호는 올해 북일고의 성적과 또 본인의 성적에서 굉장히 큰 연관성을 보여줬고요. 팀이 위기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최준호 선수가 나서서 팀의 어떤 위기를 막아내는 구세주 역할을 했습니다. 신체 조건이라든지 안정적인 투구 메커니즘 같은 부분에서는 이 선수가 이미 엄청난 점수를 받고 있었어요. 초반부터 최준호 선수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했고 저희도 이미 최준호 선수 인터뷰의 썸네일을 통해서 힌트를 좀 드렸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최준호의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점수를 두산은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이 선수를 콜업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명이었고 뒤이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2라운드 지명은 김유성이 원래는 가장 높은 표를 받고 있었어요. 1라운드 지명에. 하지만 1라운드 지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준호에게 깃발이 넘어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수가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말근육 같은 탄력이 넘치는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선수는. 그래서 저는 최준호 선수를 처음 봤을 때 유용 양키즈의 아놀리스 채프먼 같은 체형이 떠올랐었거든요. 그만큼 보여주는 퍼포먼스라든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 자체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최준호 두산이 원하는 빠른 시간 내에 폭발시킬 수 있는 준비된 자원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라운드에는 문제의 투수였죠. 고려대 김유성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네, 고려대 김유성 선수는 김해고등학교 시절 최고 148km의 공을 던지면서 NC 1차 지명을 받았고 당시 약팀이었던 김해고의 전국대회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고려대에 진학해서도 높은 타점에서의 직구는 위력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제구가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당장 프로에 맞부딪히기엔 아쉬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높은 타점에서 공을 던지는 모습에서 두산 팀 선배 이영아가 여러모로 떠오릅니다. 우리 김주 에디터가 이영아 선수와 비교를 했는데요. 공을 이제 던지는 것도 저는 네. 되게 비슷하다고 봤던 게 네. 이제 이영아 선수가 잘했던 이제 2019년 시즌에 이제 경기를 보면 이제 타점을 앞세워서 던지는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근데 김유성 선수도 이제 대학 영상을 보면 이제 저만의 시선일 수도 있겠지만 공을 이제 높은 곳에서 내려 꽂는 듯한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를 겹쳐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고요.
자, 우선 김유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지금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부분적인 파트에 대해서만 잠깐 논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아직 김유성 선수는 학교폭력 논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명될 때 그 지명장이 굉장히 좀 어수선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 요즘 학폭은 일단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약간 면제부 같은 어떤 특권을 받게 되죠. 지난해 진승현 선수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히 지명을 받았었습니다. 뭐 몇몇 선수가 또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다만 올해도 몇몇 선수가 지명을 앞두고 급박하게 합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지명 받은 선수도 있고 뭐 지명을 못 받은 선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반성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일단은 지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자기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선택적 반성을 한 꼴이 된 건데요. 저는 이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김유성 선수도 그마저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산 베어스가 뭐 과감하게 지명을 해버렸죠. 이건 팬들의 질타가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두산 팬들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유성이라는 핵탄두 같은 뜨거운 핫이슈가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최근에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부모들, 양측의 부모들이 또 인터뷰를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을 따질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피해를 준 친구가 피해를 받은 친구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해야지만 이 모든 문제가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당장 내가 지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한다. 저는 그 부분은 이 어른이 되기 직전에 이 친구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들이 또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또 많은 연봉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의 롤모델이 됐을 때 이런 반복적인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 프로야구가 지금 욕을 먹는 근본적인 비도덕적인 결과들을 또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합의라는 부분 이전에 진정어린 사과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어린 반성이 필요하다. 사과와 반성이 동반되지 않는 합의는 썩은 동아줄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유성 선수의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두산도 그걸 바랄 것이고 팬들도 바랄 것이고 또 김유성이라는 선수가 가지는 기대치 또 실링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김유성 선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프로야구 선수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이 선수의 능력치만 본다면 뭐 당연히 1라운드 상위 픽에 지명돼도 이상할 게 없는 선수예요. 올 시즌 드래프트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심준석을 제외하고 탑3 안에 들 만큼 김유성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가 김서현을 지목을 했지만 기아 타이거즈는 어릴 때 자이언츠는 분명히 윤영철, 김민석 이전에 김유성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건 뭐 팩트고요. 그만큼 이 선수의 기량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선수가 대학교 때 혹사 아닌 혹사를 당했어요. 거의 대부분 경기에 뛰었고요. 그러면서 좋아진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구 제구라든지 전체적인 커맨드와 경기 운영 능력에선 발전된 모습을 보였어요. 대학교 2년 동안 좀 혹사 아닌 혹사를 당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일취월장을 이뤄냈다. 그래서 많은 구단들이 이토록 오래 김유성 선수를 탐냈던 겁니다. 그래서 두산은 2라운드에 사실상 탑3를 지명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투수는 3라운드 부기고 투수 장우진입니다. 네, 최고 140km 중반대의 직구에 적당한 제구, 수준급 구위를 가진 선수입니다. 188cm 84kg의 좋은 체격 조건을 갖춰 향후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우일과 우승했던 이마트베에서는 16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면서 15이닝을 던졌던 최준호와 함께 팀의 마운드를 지탱했고 우수투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우완 선발로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건 주제랑은 좀 안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 선수 직접 봤을 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외모 수준이. 제가 고교 선수 많이 본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제일 잘생겼다. 자구진 선수 두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한 스타일로 약간 그 홍콩 배우 스타일이라고 저는 봤는데. 아, 네, 맞습니다. 네,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고 또 신체 조건도 좋아서 장우진 선수를 실제로 많은 구단들이 이 3라운드, 4라운드 언저리에서 지명할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었어요. 장우진 선수를 굉장히 높은 순번에 올려두고 있었다. 실제로 이 선수가 지금 뛰어난 신체 조건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성장을 이룬다면 저는 이 선수가 쉽게 150을 던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이 선수는 정말 발전 가능성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4라운드는 경동고 내야수 임서준 선수입니다. 네, 신체 조건이 좋은 우투자타 내야수입니다. 제가 이 선수 타격 연습을 직접 본 적이 있는데 와, 진짜 피칭 머신에서 나오는 공을 치는데 타구들이 이제 경동구 운동장 벽 상단을 마구 때리더라고요. 이제 제가 타구지 같은 거 이제 맨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바람은 아니지만 아, 진짜 멀리 날리는구나 그런 느낌은 확 와닿았습니다. 이제 표면적인 성적이 엄청 특출나진 않지만 공격적인 견제력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수비 면에서도 좋은 어깨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3루 자원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진 게 좋은 선수예요. 타격 쪽에선 타격 쪽에서 툴만 본다면 전체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비력에선 조금 아쉬움이 물론 있습니다. 수비력에서는 뭐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않지만 준수한 어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핫코너에서는 충분히 성장하고 활용해 볼 만한 자원이다. 뭐 또 다른 말로 사실 새로운 유형의 허경민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타격적인 측면에서는 허경민보다 높을 것이라는 많은 그런 평가가 있어요. 수비에서는 물론 이 허경민이 더 높겠지만 3루수라고 이 선수를 가정했을 때 타격 능력은 임성준이 더 높고 모든 야구의 어떤 기능, 기본적인 센스라든지 수비력은 뭐 허경민 선수에 비할 바가 안 되지만 타격만큼은 확실한 선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사실 초반에 임서준 선수를 저한테 굉장히 추천했던 스카우트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유형의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이 선수는 뭐 초중고 때까지 초중고를 다 거쳐오면서 그렇게 특출나게 빛이 났던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묵묵히 성장해왔고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진 선수들만큼이나 좋은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5라운드는 동의대포스 윤준호 선수입니다. KT에 지명된 류현인 선수와 함께 최양야구의 대학생 선수로 뛰었던 선수인데요. 근데 이제 두산은 최양야구랑은 별 상관없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23세 이하 대표팀에 선출될 만큼 대학 포수로서는 수준급의 수비력을 갖춘 선수였고 올해도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에 선발이 됐죠. 동의대 감독님은 어느 팀에 가도 제 몫을 해줄 선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일단은 윤준호 선수는 기본적인 능력치를 갖춘 선수입니다. 그래서 대표팀 뭐 선발도 꾸준하게 했었고요. 대표팀에서도 프로 스카우트들에게도 계속 좋은 모습을 어필해왔던 그런 포수예요. 지난해 23세 대표팀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선수입니다. 뭐가 하나가 특출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안정감이 있는 선수다.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작은 오각형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대학교에 진학한 뒤로 더 아직도 작은 오각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프로에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 부분은 조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선수에겐 아직
군대라는 또 문제가 직면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고 정말 어떤 최강 야구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런 감동들을 또 선수생활로 연결해 나갈지. 사실 저는 윤준호 선수를 지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봤어요. 실제로 많은 구단들이 이 선수를 좀 하위에 봤습니다. 그래서 지명 명단에 투지하는 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독 이 선수에게 좀 관심을 보였던 팀이 두산이었어요. 그래서 두산에서는 클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저는 받았었고요. 두산 베어스에서 포수 왕국이기도 하죠. 또이 작은 오각형을 정말 꽉찬 오각형으로 키워나가길 기대해 보고요. 한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이 이 최강 야구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두산 관계자들은 절대 뭐 그런 부분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했죠. 뭐 이건 실제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거기에 나오는 아마야구 선수들의 기량이 그렇게 특출나지 않지만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비춰지는 것들이 다른 선수들의 노력까지 가려질까 조금 더 걱정은 돼요. 다음은 광주일고 투수 한충희 선수입니다. 네, 이제 올해 호남 쪽은 이제 흉작 소리를 들을 만큼 상위 라운드에 지명받을 만한 선수가 부족했던 편이었습니다. 광주 3개 학교에서 고졸 지명자가 3명에 불과할 정도였으니까요. 한충희 선수는 공식 경기에서 투구한 이닝은 그리 많지 않지만 최고 147km까지 나오는 우완 투수입니다. 182cm로 키가 매우 큰 편은 아니지만 힘을 쓰는데 유리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몸이 유연해서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온 선수라고 합니다. 한충희 선수는 아까 우리 김 에디터 말대로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선수긴 해요. 그래서 광주 지역, 전라 지역이 올해 워낙 팜이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지난해에 오히려 좀 너무 힘을 많이 빼버렸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좀 눈에 띄지 않았던 편인데, 그래도 이 선수가 최고 구속이 147 정도를 찍었던 잠재력을 갖춘 선수고, 이제 신체 조건이 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많은 팀에서 이 선수를 하위에는 분명히 지명해 볼 만한 자원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두산이 6라운드에 조금은 빠른 느낌이 있는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펜 투수로 빠르게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워낙 그 공에 볼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힘을 쓰기 좋은 메커니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만큼 빨리 좀 선보일 수도 있는 자원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한번 또 예상을 해보고요. 7라운드는 동아대 투수 백승우입니다. 네, 이 선수는 부산고등학교 시절에도 최고 140km 정도의 공을 던지면서 지명권 후보에 올라있던 선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롯데 박진, 한화 정희화, 그리고 LG 이상형 선수 등등 이제 부산고 마운드가 좋았었는데요. 당시에도 백승우 선수는 높은 탈삼진율이 눈에 띄었는데 대학에 진학해서도 4년 내내 1이닝당 1개 이상의 탈삼진을 잡아낼 만큼 삼진 능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9이닝당 탈삼진율이 16개가 넘어갈 정도로 뛰어난 구위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본래 또 1이닝당 1개골로 많은 게 다소 아쉬운 점입니다. 저한 불펜 요원으로 프로에서 몫을 비추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명이 예상이 됐던 투수였긴 했어요. 대학교를 간게 조금 의아했던 선수였습니다. 백승우 선수는 투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좋았던 선수예요. 근데 물론 잠재력에서는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자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 면에서는 쏠쏠한 재미를 또볼수 있는 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라운드엔 동광대 포수 박민준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마산 용마고 저학년 시절부터 포수 마스크를 썼던 선수입니다. 당시 용마고등학교에 투수 박민준도 있어서 동명이인 배터리가 이뤄진 적도 있었는데요. 올해 타격 성적만 놓고 보면 그리 좋지는 않은 편이지만 수비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도 이제 두산 베어스 쪽에서는 윤준호 선수랑 함께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켜보던 선수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윤준호 선수는 타격 쪽에서 좀더 높은 점수를 받고, 박민준 선수는 어깨에서 좀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어깨가 기본적으로 괜찮은 선수예요. 준수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이 선수는 포수의 틀을 갖춘 선수입니다. 그래서 포수로서 기본적인 평균치는 할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자, 9라운드는 경기고 외야수 김문수 선수입니다.
네, 장타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원래 포지션은 포수였는데 실제로 시즌 초엔 포수로 나왔다가 중반부터 외야수로 포지션을 옮겨서 출장했습니다. 이 선수 하면 청룡이 16강전에서 대구 투수 1호원을 상대로 친 홈런이 생각나는데요. 188cm의 큰 키에서 한번 제대로 걸리니까 담장을 그대로 넘겨버리더라고요. 이제 원래 포수 출신이다 보니 어깨도 좋아서 외야수에서의 송구 능력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선수가 좌타 거포로 성장할 수 있는 포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방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파워 툴에서 돋보이는 선수는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올해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여줬던 게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꾸준히 보여줬다면 생각보다 더 높은 라운드에 지명이 됐을 만한 선수인데 올해 그런 모습을 전혀 못 보여줬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1호운에게 홈런을 칠 때의 퍼포먼스를 좀 상상을 하시면 이 선수의 가장 좋았을 시기의 폼을 유추해 볼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타격 정확도가 좀 필요한 선수예요. 그래서 9라운드에 보여줄 만한 뭐 실제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전 SK죠. 전 SK에서 김동엽 선수를 지명하듯이 물론 김동엽 선수만큼의 또 파워는 아니겠지만 그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터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또 김동현 선수보다는 어깨는 더 좋다는 평가를 받아요. 두산이 과연 이 로또 픽을 어떻게 꽃피울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10라운드에는 유신고 투수 유건우 선수입니다. 190cm의 큰 키를 자랑하는 우완 투수입니다. 졸업반인 3학년 동기 훈련 때까지 발목 쪽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재활을 거쳐서 올 시즌 본격적으로 등판을 시작했는데 17과 3분의 2이닝 동안 허용한 안타가 단 6개인 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컨디션의 궤도에 오른 보강대기에서는 최고 145에서 6km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직구는 회전수도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로 투구 영상을 보면 뻗어나가는 느낌이 괜찮아 보이는 선수입니다. 네, 유건우 선수는 좀 한번 끌고 볼 만한 자원이긴 해요. 충분히. 1학년 때 입학 당시만 해도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좀 활용도가 좀 떨어졌죠. 뭐 조용우 선수라든지 박시현 선수가 대부분의 유신고 경기를 맡아줬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보여주기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볼의 무브먼트라든지 경기를 이끌어 나갈 줄 아는 선수예요. 이 좋은 신체 조건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선수기 때문에 두산의 화수분 맛을 좀 본다면 또 한번 터져 봄직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선수도 어느 정도 자신의 커맨드를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한 선수예요. 11라운드는 희문고 투수 남률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중학교 시절에 서울의 그 많은 유망주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꼽혔던 선수입니다. 전반기 주말리그에서 인천고 2호 선과의 대결을 했을 때 146km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중간에 이제 팔꿈치 염증으로 구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 시즌의 성적은 좋지 않지만 이쁜 폼에서 변화구를 잘 구사하는 선수인 만큼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라운드를 떠나서 충분히 많은 구단들이 지명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좀 줍줍을 잘한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뭐 정말 중학교 때 좋았던 선수였고 성장이 좀 뚜렷하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일단 140 중반 이상의 볼을 던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프지 않고 좀더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다면 뭐 지난 올해 이제 SSG 전용준 선수라든지 또어그 낮은 라운드에 지명됐던 투수들만큼이나 건강하다는 전제하에 빠른 데뷔를 볼 수, 지켜볼 수 있는 자 두산 베어스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두산 베어스는 신체 조건이 특출나고 어느 정도의 구석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대부분 지명을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생각을 했냐면 두산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투수들에 대해서는 키워낼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그런 계산을 할수 있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최준호, 장우진, 뭐 김윤성 선수를 제외하면 뭐 한충희, 백승우, 또뭐 유건우, 남률까지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140 중반대에 실제로 그런 공을 던져 보였고, 하지만 이제 거기서 더 치고 나가지 못했던 선수들이거든요.
지금 두산이 팀 성적이 좋지 않죠. 굉장히 실질적인 쓸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투수진들을 뽑을 때 한두 가지 단점을 감수하더라도 지명 후에 보완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구속이라든지 제구라든지 하나의 어떤 부분을 잡아내면 이 선수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준호 선수라든지 장우진 선수는 어느 정도의 자기께 있는 선수들이에요. 신체적인 부분이나 마운드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들이 부족한 건 구속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최준호는 조금 더 기복을 줄여가면서 구속을 늘려야 될 것이고 장우진은 부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구속을 늘려나가야 될 것이다. 임서준은 좀 제2의 허경민이 되기 위해서는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할 선수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좀 궁금한 저희가 설명으로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물론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셔야겠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